역경을 헤치고 별의 세계로. 뭔 소리야 이게? 그노시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게임 장르 설명되어 있는 게 SF 인랑 어드벤처라고 되어 있는데 인랑이 그거지. 마피아. 사람 인자에다가 이리랑자였나 해가지고 사람 늑대 그 사람과 늑대 거시기 아무튼 타뷸라였나? 아무튼 마피아 게임. 근데 SF고 마피아면은 그거지? 어몽어스. 근데 이것도 혼자 하는 어몽어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려나?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몽어스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친구가 있어야지 그런건. 일단 세이브 슬롯을 고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그건가? 가운데로 할까 그럼? 셋 있으면 가운데 하고 싶은데. 이건 또 뭐야? 플레이어 등록, 이름, 성별, 능력치? 이런 게 있어? 와 이런 거 저기 메이플 이런 거 이후로 처음 보는 기분인데 거의? 일단 이름은 8글자까지인데 5글자 이하가 되게. 성별, 능력치, 좋아하는 색을 입력해주세요. 좋아하는 색도 있어. 일단 이름은 그러면은 내 이름 써서 해볼까? 한글 되나? 되는 것 같네? 되네? 그리고 좋아하는 색은? 와 많기도 해라. 좋아하는 색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게 있으니까 고르라고 하겠지. 그러면 연파란색 이게 마음에 든다. 민초 같은 게 그거 같고. 능력치, 카리스마, 직감, 논리, 귀염성, 연기력, 스텔스. 이게 정말 마피아 같은 게임이라면은 카리스마하고 논리 정연한 그리고 연기력 이 세 개만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직감? 감으로 때를 맞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스텔스? 스텔스 이런 게 있는 거 봤으면 진짜 어몽어스 같은 뭔가 있는 건가? 사보타주 이런 거 해가지고? 잠깐 그러면은 내가 저기 마피아면은 NPC 애들이 날 죽이려 드는 거야? 좀 무서운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능력치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나에다가 몰빵을 해볼까? 직감 몰빵? 뭐 이 설명이 또 있네? 와 뭐 뭐야 이게. 카리스마가 높을수록 모두가 당신의 발언에 감화되어 같은 의견이나 행동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애들을 선동하기가 쉬워진다. 직감이 높을수록 상대의 거짓말이나 미심쩍은 행동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감으로 알아챈다. 논리력이 높을수록 모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말을 잘하게 된다 이런 건가? 귀염성이 높을수록 모두에게 호감을 사기 쉬워지고 투표로 콜드 슬립 되는 일 또한 적어집니다. 호감작. 연기력이 높을수록 당신의 거짓말이 간파되기 어려워지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생각에 드는 그런 느낌 그대로네. 스텔스가 높을수록 당신의 행동에 모두가 적이나 위협을 덜 느끼게 되고 그노시아에게 습격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아 여기서는 마피아 이름이 그노시아인 것 같네. 스텔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눈에 덜 띈다 그런 거지. 게임만에서도 아싸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직감으로 갈까? 애들이 뻥치는 것만 알아채도 쉽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직감 몰빵 가자. 짐승이 따로 없네. 모든 항목 입력 끝났다면 입력 완료. 오케이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걸로 괜찮습니까? 예. 어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유 빨라 아 이건 읽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세요 그런 거야. 뭐가 의무화가 됐다는데 뭐 어떻게 눈에 들어오긴 하죠. 누구세요? 이 해켄 니너 같으면. 이게 그냥 패드로 할까? 엔터키로 진행합니다. 발언이 가능한 경우 W키로 내용을 선택합니다. 패드. 플스 패드가 아니라 저기 액박 패드로 해야 되는 게 나으려나? 귀찮다. 액박 그 옆에 있긴 한데 꺼내기 귀찮아. 아니 선 꼽는 게 귀찮아. 자, Y키가 어떤 거였더라? 잠깐만.
이해했어? 발언한다면 되는 건가? 그냥 누르면은? 아, 넘어가 버리네. 아직 머리가 멍한가 보네. 속성 학습은 끝났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겠어? Y버튼으로 발언 메뉴를 열고 A버튼으로 결정합니다. 발언을 하라고는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같은 얘기 계속이야? 아, 모르겠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이해했겠니? 아, 일단 내 말은 알아듣겠어? 아, 되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시네. 왜 그러세요? 알아들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 다시 웃네. 안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자세한 건 걸으면서 이야기하자. 일어날 수 있겠어? 여, 어디에요? 나 저기 캡슐에서 잔 거야? 문제없어 보이네. 그럼 메인 콘솔 룸으로 가자. 다들 거기서 논의 중이야. 누구누구 있는데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를 테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편하게 생각해. 말은 쉽지. 아참, 일단 물어보는데. 아, 갑자기 이름 나오니까 좀 그렇다. 인류는 이 우주에서 소멸해야 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진짜 갑작스럽네? 이거 대화 로그 같은 것도 볼 수 있나? 뭐고 이게? 뭐 모르는 애들이 한가득인데. 현재 상황 말고 선언 오해 그노시아에. 아이 일단 아이 엄한 걸 너무 먼저 봐버린 것 같아. 발언한다. 아하, 이런 식으로 뜨는 거구나. 소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고르고 싶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인간은 소멸해야만 할까? 아니, 소멸해야만 한 존재일까?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 읽냐? 아, 고르기 싫다니까. 미안, 이상한 걸 물었네. 혼란스럽게 했다면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데 내가 안 고르는 것도 일종의 선택인 거다, 이런 거가 되려나?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도 지금부터 만날 세 명 중 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니는? 내가 니를 어떻게 믿어야 돼? 이 웃는 거 봐라. 무서운데. 괜찮아. 아마 오늘은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자, 조금 서두르자. 메인 콘솔. 사람 아닌데. 머리에 뭘... 자, 본인 털이야 그거? 액세서리 뭐지? 아, 드디어 주역이 납셨군. 이 친구도 니시고. 수고했어 세츠. 후보의 기억은 돌아왔어? 노. 아니, 이곳에 있는 의료 포드로는 힘들 것 같아. 내가 누워있던 캡슐이 치료용 그런 건가 보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하는 대상이 저런 식으로 말풍선 오른쪽에 나와있는 건가? 타겟 해가지고. 그럼 단서 제로라는 거? 애들이 전부 다 왜 이렇게 화려하냐? 어이, 장난 없네. 나원, 아까부터 계속 말했잖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니 이것보다 수상한 게 있어? 얘는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눈도 부럽다 버리고. 거의 틀림없이 후부가 그노시아다. 하, 인간인 척할 생각이었나 본데 아쉽게 됐네.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지 혼자 막 들미는 친구. 이런 애들이 쉽게 사라지더라고. 마피아한테 가든지 투표로 가든지. 아무래도 의심받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반대로 생각해봐. 이런 상황에서 기억상실이라니 너무 수상하고 눈에 띄잖아. 포식자가 의태했다기엔 보잔스럽지 않아? 커버쳐주는 거야 이게? 게다가 내가 아는 한 그노시아에 오염된 사람이 기억상실인 척했다는 사례는 없어. 후보가 적이라면 더 자연스럽게 주위에 녹아들었을 거야. 나 빼고는 전부 다 기억들이 멀쩡한가 봐. 동의. 후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제치자! 이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뭐 누가 그노시아인지 어차피 모르잖아. 후딱 투표해 버리 짝 그. 자, 제 죽이자. 락기오. 눈앞에 스크린이 떠올랐다. 이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면 되는 걸까? 아, 자기 자신한테는 안 되네. 해보고 싶었는데. 자, 날 처음 두둔해준 세츠. 그 다음으로 얹어서 온 진아. 서두르지 않은 SQ. 나를 의심했던 라키오가 이렇게 있는데. 투표를 그러면 라키오에다 하자 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얘도 지금 의심스러운데.
얘는 그냥 쉽게 뭐라 해야 되지? 자기 주장을 쉽게 하는 편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주장에 얹혀가지고 얘가 나를 죽여드는 진짜 그 노시야, 그걸 수도 있는 거잖아. 갑자기 얘한테 그게 확 가네. 너 맘에 안 들어? 그리고 혼자 이름이 영어야. 아 저런. 콜드슬립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생각이지? 너희들 정말 내가 그노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같이 구제 불능인 녀석들이군 정말. 라큐 결과는 결과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 거부권 같은 건 없잖아. 어서 콜드슬립 룸으로 가자고.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닌가? 그냥 좀 푹 자고 일어나는 그런 건가? 아, 읽을 기회도 안 주냐. 아 계속 막이 많은 친구라는 건가? 그리고 공간 정의가 끝나면 그노시아가 누군가를 덮치고 너희들은 내가 무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 그걸 알면서도 그노시아가 활개치도록 내복을 둘 수밖에 없더니 통탄에 금할 수 없구나. 아 정말 라키오 시끄러. 빨리 얼려버리자구. 저기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그 얼음 그거야? 마이도 잠 들어있나? 아니면 저만큼 얼릴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래 곧 공간 전이 시간이기도 하고. 공간 전이 뭐 어디로 이동하는 그런 건가? 콜드슬립은 내가 지켜볼 테니 너희들은 먼저 방에 돌아가 있어. 후보 방 어딘지 알아? 알겠니? 기억상실인데. 아 그랬지. 레비 후보를 방까지 안내해줘. 레비는 뭐야? 티맥 같은 건가? 복도 바닥에 길을 안내하듯 빛나기 시작했다. 안내를 따라 걸어왔다. 오토세이브도 되고. 마이룸. 오. 아 침대 매트가 별론데 3단 매트리스. 아. 아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이 방이 맞는 걸까? 뭐야? 처음 뵙겠습니다 후보님. 저는 이 배의 의지체인 레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쾌적한 여행을 위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본 함선은 10분 후에 공간 전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간 전이 시에는 의식을 잃게 되므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침대에 누워주세요. 예? 좀 빡시네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신 모양인데요. 누구세요? 어라, 문이 열려버렸네. 그럼 실례합니다. 예, 위험하다. 입맛 따시면서 들어오는 거 봐라. SQ야. 후보는 SQ를 기억하지 못한댔지. 그럼 혹시 그날 밤의 일도 잊어버렸어? 그날 밤이요? 저요? 제가요? 그쪽이랑? 스틱으로 버튼을 눌러 백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찾고 있었어. 논리력이 높을수록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납니다. 눌러봐. 뭐 확인할 그게 없는데요? 발언한다. 무대뽀로 기억난다 해버려? 아 그럼 기억나지.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그럴 리 없잖아.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런 망할련.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후보 말이야.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 말려든 거잖아. 괜찮으려나 싶어서. 따라갈 순 있어? 아 일단 네가 날 어떻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어.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아, 또 입맛 따시네. SQ도 저는 못 따라가겠으니까 괜찮아. 게다가 봐봐 후보한테는 세츠도 있잖아. 그게 뭔 상관인데요? 그 세츠 말인데 묘하게 후보한테만 친절하지. 뭔가 후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렇지만 후보 조심하는 게 좋아. 친절하다고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 저기 말이야 그노시아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거나 비위를 맞추곤 한데 그래서 처리하기 어렵다더라. 어쩌면 세츠가 바로 그 그노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어디서 분탕을 치려고 해? 헷갈리게 하지 마 임마. 공간 전이 3분 전입니다. 후보님 슬슬 침대에 누워주십시오. 얘 좀 방에서 나가라고 해주래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이왕 이렇게 된 거 후보 같이 잘까? 그래도 돼? 그노시아 대응 규정상 허가할 수 없습니다. SQ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주십시오. 까비! 레비쌤 너무 깐깐해. 네 얌전히 돌아갈게요. 그럼 후보 살아있으면 내일 또 봐. 인사가 뭐 저러냐. 그냥 살아있으면 하지 말고 내일 봐만 해도 되잖아. 공간 전이까지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와우. 공간전이 완료 시 그누시아 반응을 검출했습니다. 선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말씀드린 절차를 따라 그누시아 오염자를 배제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공간전이 완료 시 그누시아 반응을 검출했습니다. 선원 여러분께서는 아 바로 와주시네. 거기 있어? 괜찮은 거야 후보? 일단 둘은 살아있는 것 같네. 되게 안심하는 표정인데 뭘까해? 그게 갑자기 소란 피어서 미안해.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 레비의 경보가 멈춘 것 같네. 후보도 들었지? 그래 라키오는 그노시아 오염자가 아니었어. 레비가 말한 대로 적은 아직 남아있는 거야. 아무튼 일단 메인 콘솔 룸으로 가자. 다들 거기로 모일 테니까. 지금 하면서 되게 혼자 뭐라고 떠올리면서 추리를 비슷한 거시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래놓고서 틀리면은 나 개쪽팔린 거 아니야? 둘 다 좋은 아침 다시 만날 수 있었네. 한 명 어딨냐? SQ인가? 아 그랬지. 두 사람이 우사다는 건 그건가? 레비 진아의 위치를 확인해줘. 스틱을 누르고 있으면 선원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R 버튼? R 스틱으로 선원과 그노시아 수를 확인. 아까 저기 L1 버튼 눌렀던 그건데. 얘 왜 빨개졌냐? 진짜 간 거야? 아닌 거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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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진아님의 반응은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진아님의 반응이 소실된 건 공간 전이 직후입니다. 그 말은 방출? 그노시한테 당한 거야? 쉣. 진아 어제 본 그 사람이었겠지. 그녀가 습격당했다고? 그래 진아는 이 우주에서 지워지고 말았어. SQ 후보 그리고 나 이 셋 중에 있는 그노시아 오염자에게 습격당해서 말이지. 와 그러면 내가 선택권을 쥐게 되는 건가? 얘네 둘은 분명 쟤야 하면서 찝을 텐데. 역시 얘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시작하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논의를. Y버튼을 눌러 발언할 수 있습니다. A버튼에 발언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섯 번 발언하면 투표로 넘어갑니다. 아흥 라운드 1. 자 의심을 하는 거 할 수 있고 감싼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감싼다를 해봤자 누굴 감쌀지도 모르겠고 아마 선택을 하게 되겠지? 의심을 해볼까? 의심하는 게임이니까? SQ 너 입맛 따시는 게 좀 그랬어. SQ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상황을 본다 해볼까? 메뉴는 뭐야? 아... 하. 잠깐 옵션 음량 조절 이대로 괜찮을라남? 좀만 더 줄여? 됐다? 뭔데 레벨도 있고 경험치도 있는 거지? 루프? 루프 무기였어 이거? 모르겠다? 상황을 본다. 내 생각은 이전에 말했던 대로야. 후보가 그노시아 오염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의심할 상대는 SQ 너밖에 없어. 모르지? 내가 진짜 그노시아 그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오. 또 그렇게 나오지. 부정한다? 지금 발언한다라면 변호를 해가지고 부정을 한다는 건가? 내가 SQ를 의심을 먼저 하긴 했는데 궁금하니까 또 해보자. SQ에 대한 의심에 반론했다. 뭐라고 반론하는지는 안 나오는 건가? 또 상황 봐. SQ는 세츠가 의심스러우려나? 후보를 아군으로 세우면 투표도 문제없어 같은 작전? 그런 생각이 드는걸? 그렇겠지. 서로 의심하겠지 지금은. 그래 내가 방해되는구나.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세츠에 대한 의심에 반론했다. 이러면 나는 뭐가 돼? 내가 죽나? 감싼다라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겠고. 사이좋게 양쪽을 다 의심해줄게 그럼. 세체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다.
역시 그런 생각 들지? 세츠 수상하네. 아, 입맛. 그래, 내가 방해되는구나. 이러고 상황을 한번 볼까. 거짓말하는 건 상관없어, SQ. 하지만 그건 뭘 위한 거짓말이야? 뭐 그건 거짓말의 목표 목적이긴 한 거지. 거짓말 내용보다는 왜 거짓말을 했는가, 뭘 위한 거짓말인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실수는 그냥 넘겨서 눌러보겠는데 상관없겠지? 라운드는 끝이 난 것 같고 발언할 게 있나? 투표를 한다네? 고! 슬슬 투표 시간이다. 아, 얼어있으면은 파란색, 당해버렸으면 빨간색 이런거야? 자, 그러면 그래, 입맛 따신 거 그대로 가봐. 아, 내가 보내버린 것 같아. 내가 보낸 게 맞지. 안 되나, 통할 줄 알았는데. 저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도망쳐도 돼? 그럴 경우 레비가 실력 행사에 나서겠지. 와우, 감시당하고 있다가 여튼 허튼 짓 하면은 그냥 거기서 깼거나? 역시 그렇겠지. 어쩔 수 없네. 얌전히 열어보도록 할게요. 슬립 떴습니다. 저러고 오는 거야? 눈은 좀 감고 있지. 건조하겠다. SK 콜드 슬립을 확인했어. 이걸로 끝이네. 참, 후보가 받아줬으면 하는 물건이 있어. 뭔데? 죽기 전에 들고 있어라 이런 거냐? 이 뭐예요? 이걸 가져가죠. 데이터 참조가 해제. 데이터 참조 버튼이 표시되었을 때 X버튼으로 발언 기록이나 선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못 누르고 넘길 것 같은데. 참조.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알아라.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걸 내게 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어. 꽤 오래전 얘기지만. 뭐 되게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이냐? 지금 보니까 자꾸 뱀이잖아. 우러버렸으네? 후보한테도 필요해질 테니까 이 기회에 전해줄게. 왜요? 그리고 그렇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으려나? 그노시아를 모두 콜드 슬립 시켰을 경우 인간 측의 승리가 됩니다. 그노시아의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된다면 인간 측의 패배가 됩니다. 마피아 기본 룰 같은 거지 이거는? 새삼스럽지만 자기소개를 해둘까? 여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으니까. 승리 패배 조건이 만족되거나 당신이 습격당하거나 콜드 슬립 당한다면 종료됩니다. 내 이름은 세츠. 앞으로 잘 부탁해. 종료 조건이 달성되었습니다. 달덩이 왜 나오냐. 이번 결과를 표시합니다. 기념을 하게 될 거야! 맞춘 건가? 와! 승리! 와! 기분 째지는구만. 그노시아의 위협은 사라졌다. 지금은 이 승리를 축하하자. 오호! 잠깐, 데이터는 뭐예요, 그래서? 항해일지, 투표 결과. 사이가 나쁜 사람은 세츠가 돼 있다고. 엔지니어, 닥터 이런 거 아직 잠겨 있는데, 항해일지. 수상하다, 괜찮아. 이건 내가 트롤 짓한 그거고. 투표 결과는, 이거였고. 선언 데이터. 뭐가 많이 잠겨 있는데, 이건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건가? 식별 연령 이런 것도 있고, 출신지 지구. 식별 연령 24, 패션이 기가 막히네. 출신지 릴 리오 소행성대. 우주인이야? 글리지 선단 국가. 싹 다 지구 출신 이런 건 아니구나. 범성은 뭐야? 양성 그런 건가? 범성? 범성이 뭐예요? 제 52 기지는 뭐고? 난 모르겠네.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게임인 것 같구만. 닫고. 다음. 종료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잘 찍었다 이번엔. 루프 2. 긴 여행이 루프를 말한 건가?
여기는 그가 말한 대로 선내에서 그노시아 반응이 검출되었어. 우리 다섯 명 중에 오염자가 숨어 있는 거지. 하지만 SQ는 그노시아 같은 게 아닌데. 여기서 잠깐만, 이게 루프가 진짜 그렇게인가? 모르지.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애가 그노시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발언한다. 한번 까불어봐?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다. SQ야 말로 그노시아다 라고 주장했다. 에잉? SQ가? 어째서? 루프로 인해 시간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노시아가 누가 그노시아고 누가 선원인지 역할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루프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근거가 있는 거겠지. 없다고? 이런. 확실히 SQ는 수상쩍게 생겼지만 말이야. 그것만으로 그노시아라고 단정지는 건 심하잖아? 네가 할 소리니 그게? 수상쩍은 얼굴이라고 들었어. 그러게. 난 얼굴 가지고 뭐라 안 했는데. 하나만 확인시켜줘. 저번 기항지에서 배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없나 보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해서 저는 그노시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나를 제외한 모두가 그노시아.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 아니, 그런 일은 없어. 다행, 일하기엔 뭐하지만 검찰대할 반응은 하나뿐이야. 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그렇네. 배에 그노시아가 침입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대처법을 따라야 한다 생각해. 알다시피 그노시아 오염자는 공간전이 때마다 한 사람씩 인간을 습격해. 그러니까 공간전이 전까지 한 사람 수상한 인물을 콜드슬립 시킨다. 그리고 공간전이가 끝나고도 그노시아 오염 반응이 남아있다면 또 한 사람을 콜드슬립 시킨다.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냥 뭐 마피아 그대로네. 참조 누르면 여기서 뭐 알 수 있나? 지금은 사이 좋은 사람은 지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락기오네. 내가 뭐 했다고 그러는 건데? 역할은 아 저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건가? 내가 그노시아일 수도 있으려나? 그럼 나중에? 다 찔러보고 싶은데? 아직 항의일지 먹고. 특기상으로 저거 빨간 저게 그노시아일 때 뭐 뭐라 해야 돼? 습관 이런 게 적히는 그런 걸려나? 따라스. 잠깐, 콜드 슬립 시킨 사람이 무고하다면? 아예 재수없냐고 자는 거지 뭐. 당연히 누군가가 습격당하겠지. 번거롭군.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 그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 그노시아 오염자라면 우린 적의 의도대로 놀아나게 되겠지. 그리고 이 방법은 그노시아 대책인과 동시에 이 배의 의지체 레비와의 타협점이기도 해. 엥? 거기서 레비가 왜 나와? 그노시아 반응이 검출된 시점에 레비는 선원들의 생명을 유지할 의무를 잃었어. 아니 오히려 선원 전부 또는 이 배 전부 자폭해야 할 의무가 생겼을 거야. 그렇지 레비? 많이 화끈하네. 네, 세츠님이 말하신 대로입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의 의지체가 쥐고 있단 말이야. 엄청난 비상사태로군. 정말이지. 이게 일어서서 싸워 이런 거 안 돼요? 생사 여탈권 하면은 뭐가 생각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린 선원들을 콜드 슬립 시키게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레비로부터 생명 유지 기능의 정지나 자폭을 유예받는다. 이건 그런 계약이야. 발언. 알겠어요. 상황은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다같이 논의한 뒤 누구를 콜드 슬립 시켜야 할지 투표로 정하도록 하자. 이거면 될까? 한마디로 수상한 사람을 고르면 된다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선 대안도 없으니까 뭐 괜찮지 않겠어? 찝찝해 뭐가? 반론은 없는 모양이네. 그럼 레비, 지금 말한 절차를 승인해주겠어?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트립입니다. 다음 공간전에는 1시간 뒤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그노시아, 적을 찾아내는 거야. 고! 상황을 본다, 발언을 한다. 뭐랄까? 일단 그노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시작할까? 그노시아가 대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이성체 그노스와 접촉한 인간은 오염되어 인간이 아닌 무언가 그노시아 오염자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
이성체 그누스. 그 이성체에 대해선 아무것도 판명된 게 없다더군. 미발견 지적 생명체라는 둥, 다른 차원의 신과 같은 존재라는 둥, 전부 그냥 가설에 불과해. 아, 왜 이렇게 무섭게 놀려봐. 그래서 말인데 후보, 이런 것도 모르다니 너 수상한걸. 아유 나를 감싸는 거 이러면은? 의심한다. 아니구나. 나를 감싸는 건 안 되는구나. 누가 나 좀 도와줄래요? 맞다 이들까 한번. 나 너 싫어. 라키오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다. 아, 역시 그런 생각 들지? 라키오 수상하네. 좋아, 같이 붙어. 너 이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네가 먼저 나 때길라 했잖아. 나도 의심할 거야. 몰표. 잠깐, 사이가 지금 어떻더라? 참 좋아. 아, 이제 나쁘지. 죽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도 라키온 잠들었으면 좋겠어. 내 편. 나를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인신공격을. 그런 걸로 동요하는 건 어지간한 바보뿐인걸. 니도 나 의심했잖아. 공격. 수상해. 자, 이러고 또 이러라고? 이번엔 상황 한번 보자. 네, 선생님. 새 친구는 자기 의견은 전혀 말하지 않는 게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방해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바로 변론하는 그런 건 없나 보네.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의심할 상대를 고르거나 이렇게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또 뭐가 생기려나? 자, 아무튼 이게 전부인 것 같고, 투표. 슬슬 투표 시간이다. 자, 라큐를 몰아붙였으니까 이번에는 세치를 재워보자. 이러면 나 정말 멍청한 트롤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이거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나 이런 거 다른 애들한테 보여지나? 나 그럼 진짜 큰일 나는데. 이 나를 콜드 슬립 시킨다니 구제불능이야. 집단 자살하는 동물들 같네. 아, 난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리 나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해도 달게 받아들이겠어. 오히려 감미롭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야. 얘 이거 습관인가? 자기 아닌데 지목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 많아지는 거? 사요나라. 라키오에게 작별을 구했다. 잘자. 되게 억울한 표정이다. 공간전이까지 조금 시간이 남은 모양이다. 방에 돌아가기 전에 배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친절도 하셔라. 분명 독백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을 읽나? 오락실. 와, 재밌어 보이는 거 맞네. 쇼파도 좋아 보이고. 이곳에서는 각종 실내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다면 놀이도구를 즉석에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굉장한데? 후보님께서 희망하시는 레크레이션이 있으신가요?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체스는 어렵고요. 당구 한 게임 해봅시다. 당구는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자신 있다고 할 정도의 당구를? 어이, 장난 아닌데? 실례지만 후보님의 팔개수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당구를 즐기려면 파기 최소한 4개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라요? 내가 아는 당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못 즐기잖아. 그럼 다른 방으로 이동할까요? 아예 저기 딱... 아... 나 원참. 여기 있는 식당에서는 선원 여러분이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되게 버킹 생각나는 의자다. 후보님께서는 어떤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초밥? 스테이크? 라멘? 일식이 맞네? 난 그래도 고기가 좋아. 스테이키.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후보님. 본 함선에선 단속 대상인 제품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왜 물어봤니? 그렇지만 지금은 식사하실 시간이 없겠군요. 괜찮으시다면 하층 시설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밥은 줘라야. 복도의 경사를 따라 내려갔다. 하층에는 선내 환경 유지나 선관 이동을 위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입에 DQO의 심장부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지요. 어머, EVA 준비실에 누군가 계시는 모양이네요. EVA? 뭐니? 누구? 그노시아다. 농담삼아 그노시아라고 말해보았다. 그래? 개무시.
라키오라면 이미 잠들었어. 내가 지켜봤고. 어허, 또 지켜보네. 이 우주에 어딘가 있는 무언가가 우릴 미치게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려. 만일 잠재운데 실패한다면 그노시아가 이베를 지배한다면 그노시아는 무슨 짓을 할까? 왜 이렇게 감수성이 터지려고 하니 얘가? 아마도 그노시아 오염체는 남아있는 선원들을 소멸시키겠죠. 단 오염체에 따라서는 극도의 가학 성향을 드러내거나 인간을 이용해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어흥? 의지체인 저조차 기억을 지우고 싶어질 만한 사례도 남아있습니다. 어흥? 무섭네. 나도. 나 또한 무섭다고 말했다. 개무시하는 거니 사이 좋은 거 아니었어 우리? 후보님, 진아님, 공간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슬슬 방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불러준다 갑자기. 누가 그노시아인지 나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너니? 내일 모두 앞에서 이야기할게. 잘 자. 너 죽겠다? 왜 그런 플래그를 버젓하게 그냥 빡 꼽아버리냐? 아니네. 어젯밤 그도시아의 습격에 의해 세츠가 소멸됐습니다. 세츠가 당해버렸군요. 그러게, 어쩜 좋냐 이거. 데이터 한번 보자. 사이가 나쁜 사람은 잘 자고 있고, 투표 결과는 앞에 거 그거고, 일지에서는 전에 했던 그거고. 데이터가 열리려면은 루프를 무지하게 많이 때길 박아야 되려나? 이런 식으로 대화 이벤트가 몇 개 해야지 점점 풀리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보자. 나 대신 마 이번엔. 잠시 내 이야기를 들어줘. 바로 얘기하려는 것 같다. 난 엔지니어야. 이 배에서 나만이 조사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어젯밤 공간전이 할 때 SQ의 차원파를 조사하도록 설정했어. 전이 타이밍이라면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냈어. SQ는 그노시아야. 엔지니어는 공간전이 할 때마다 한 사람씩 그노시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한 명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누구를 지목한 그런 게 있으면 뭐 저런 식으로 뭐 아이콘이 뜨고 뭐 그런 게 되는 건가? 레비, 내가 엔지니어라고 증명해 줄 수 있어? 그건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분명 한 분의 엔지니어 권한 신청을 수리했습니다만. 그게 나라고는 말할 수 없어? 네, 선원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엔지니어 권한을 진아님과 연결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짓부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후보, 네가 누굴 믿을지 그것뿐이야. 데이터 참조에서 엔지니어 보고를 확인 가능. 이렇게 커밍아웃을 진아가 엔지니어라고 했고 그노시아라고 했다. 인간으로 보고되었을 경우는 저런 식으로 초록색 2번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아흥. 숫자는 각 엔지니어와 대응한다. 뭐 좀 더 보면 알겠지 이런 건. 11 이렇고 2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가? 아이 몰라, 복잡해. 자, 그러면은 감싸는 것도 해보자. 내 친구예요. 신뢰한다고 선언했다. 아, 웃어주네. 그만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야 지나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너도 좀 뭐 좀 말해볼래? 다들 말이야, 진아를 너무 신용하는 거 아니야? 진아도 위험한 녀석일지도 모른다구. 그래,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아니야, 내 친구 그럴 리가 없어. 진아에 대한 의심에 반론했다. 이놈! 넌 전과야, 전과자여. SQ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다. SQ는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 그거에 대한 반론을 SQ가 안 하고 저 그냥 수상하다 뭐 이런 너무 그렇다고만 얘기하니까 저기 구경해야지.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SQ 진화는 좀 거부가 될까? 닭살이 돋는단 말이지. 말이 뭐 그렇게 아니야 야. 이놈 동조? 변화 한번 더 해봐.
반론. 그래서 뭐 다른 반응 없어? 투표 안 누르고 상황 본 다음에 어차피 투표로 넘어가지나? 그럼 이쯤에서 냉동구행을 결정해버릴까요? 이런 식이구나. 커밍아웃을 했다 치면은 저런 식으로 아이콘에 표시가 되는구만. 일반 선원이면 초록색이고 엔지니어는 파란색, 그노시아가 빨강. 잠깐 나 잘못 눌렀... 쉣.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럼 진아 수고했어. 작별 말이라도 한마디 할래? 응? S큐브 두 사람 모두 고마워. 너 그노시아니? 엥? 뭐가? 난 결국 아무것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났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해. 그건가? 마피아 되면은 되게 마피아 잘 못해가지고 혼자 속 썩히는 그런? 그럼 잘 자. 굿나잇. 아 진짜네. 실수했는데 맞췄네. 참 좋아. 아 사이만 나빠졌잖아. 어우 거북해라. 오. 종료. 루프 3으로 바로 또 넘어가 버리네. 넌 또 누구니? 시게미치. 아이 잠깐 입에 외계인이 숨어있더니 진짜냐고 무셔? 니가 그런 소리래? 또 누구셔? 외계인이라기보단 정확히 그노시아 오염자네요. 그 오염자가 두 명 감지되었다고. 뉴페이스가 생겼네. 이 두 사람도 논의 참가자인가? 그노시아도 두 명이나 있다는데. 와우. 그 두 오염자 중 하나가 시계매치란 거지. 잘 알았어. 너 이 라키오 내가 외계인일 리가 없잖아. 외계인인데 누가 봐도 교과서에 그려놓은 듯한 외계인인데요. 어딜 봐도 외계인이라고 말했다. 잠깐 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이건 그 뭐냐 사정이 있다고 이것저것. 외계인이 아닌 거야? 오히려 실망인데. 그것도 그렇다. 근데 이름만 봐서는 외계인 같지도 않아. 시계미치 실망이야. 아하 울어 불쌍해. 엥. 실망스럽다고 해서 그노시아 오염자라는 건 아니야. 지금은 냉정하게 대화를 나누자. 그렇네요.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누굴 콜드슬립 시켜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번엔 그노시아가 두 명 숨어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역할을 밝힌다면 그 보고가 그노시아 발견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모르지 그거야. 아까 그걸 봐가지고